지난달 18일 충남 방진에 있는 제철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중 구조물 안에 설치돼 있던 고압 전기 케이블 일부가 불쪽같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어른 주먹만한 굵기의 전선이 8km 구간에 걸쳐 없어졌는데, 아이 참 이게 도대체 어딜 갔나. 아 분명히 이거 아 잠깐만요. 뒷주머니 넣어뒀는데 이거 감쪽같이 사라졌네. 이거 안주머니 없네. 저는 또 이렇게 볼펜을 잃어버리네요. 몇 개째인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물건이 있었는데 마치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요. 하하 참 감쪽같네 정말. 감쪽같다. 어라 감쪽같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감쪽같다는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왜 이 말을 감쪽같다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더 궁금하시죠? 감쪽같다는 말의 어원은 말입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곶감의 쪽이 아주 달고 맛있어서 누가 와서 뺏어 먹을까 봐 빨리 먹어치우고 흔적을 없앤다는 행동에서 생겨났다는 주장이에요. 이걸 보고 일을 빨리 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처리한다는 비유적 의미가 생겼죠. 자, 두 번째 주장은 감쪽같다는 말이 감접 붙이기에서 유래됐다는 말입니다. 감접은 감나무 가지를 다른 나무 그루에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접 붙이다 할 때 접이요. 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고용나무를 칼로 베낀 다음에 눈이 달린 감나무 가지를 붙이고, 이 눈 아닙니다. 이 나무에 있는 눈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거. 그 눈을 붙인 다음에 가지를 붙이고 끈으로 칭칭칭칭칭 감아둡니다. 이렇게 접을 딱 붙이고 1년이 지나면 두 나무가 밀착되면서 서로 붙인 게 맞나 할 정도로 거의 표시가 거의 나지 않죠. 여기서 감접을 한 것처럼 흔적이 없다라는 의미가 생겼다라는 거죠. 감접 같다가 말하는 과정에서 감쩝 같다로 변했다가 감쩝 같다로 또 모음 조화에 의해서 감쪽 같다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감쪽 같다가 곶감에서 온 말이다. 아니다, 감접에서 온 말이다. 자, 여러분은 어느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름답다의 아름, 착하다의 착도 어원을 찾기가 힘든 것들이죠. 그나저나 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PD님도 눈치 못 채신 것 같고 감독님들도 저 변한 거 없습니까? 아유 정말 시청자 여러분은 아셨죠? 좋아요. 제가 다음에 또 감쪽같이 바뀌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YTN 박사 김박사였습니다.